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펀플랜 119 진흥의 민채아입니다. 자, 우리 노후를 위해서 다들 재테크라든가 저마다의 저축 정도는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매달 꼬박꼬박 납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텐데요. 자, 그런데 기왕 저축하는 거 훨씬 더 높은 수익률,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떠신가요? 잠시 후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우리의 평생 소득이 되어줄 수 있는 특별한 연금보험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암보험을 만나볼게요. 암의 종류도 정말 많고 치료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암보장 과연 얼마 정도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암보험 비교 분석까지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얼마 앞두고 있죠. 저희 하반기 대비해서 보험 준비해 보시고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 보험과 관련해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6번으로 얼마든지 전화 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유튜브 시청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소통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 게 그리 반가운 일만은 아니죠. 특히 가장 걱정되는 게 노후에 소득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나이 먹는 게 두렵지 않으려면 연금 준비는 필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연금을 볼게요. 확정적으로 이 금리가 약속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보험일지 박정 전문가님과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러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미국이 떠오를 거죠. 최근 코로나 때에도요, 미국은 여러 차례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국가 재난지원금으로 풀었는데요. 우리가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와 반대로 달러 가치를 보존하면서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부터 안전자산 생각해서 달러를 많이 모으기 시작했고, 제가 방송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달러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 말을 듣고 가입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이익을 낼 수 있을 거고요. 망설이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뭐라도 결정해서 한다면 더 많은 이익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월납도 중요하지만 일시납, 약간의 종잣돈만 있다면 4.5% 복리로 굴려서 여러분에게 든든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는 달러 변액 확정연금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저금리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보니까요, 2013년 이후에 최근까지요, 네, 2020년까지만 해도요, 1%대에 머물렀고요. 2020년에 3월과 5월에 보니까요, 금리가 두 달 사이에 0.75에서요 0.55로 기준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0.55%의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태인데요. 신문에 보니까 2021년 금년에는 0.5%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높은 금리는 기대할 수 없다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젠 투자의 시대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고, 내 돈을 더 안전하고 더 많이 굴리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될 때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변액보험과 달러 보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액과 달러가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갖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또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처를 찾고 있고 실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뭘 많이 하시나요, 최근에요? 부동산 엄청나죠. 그런데 부동산은 너무 가격이 높고 세서
적은 돈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대출도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큰 돈 있지 않고는 부동산 가지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고요. 또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 또 투자하죠. 주식도 투자하는데 네, 뭐 우량주 이외에는 크게 이익을 내지를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폭도 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뭐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이 되었는데요. 최근 코인 어떤가요? 가장 많이 지금 코인 시장이 거래소마다 난리가 났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비트코인 4,200선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5,000선 유지하고 있지만 8,000까지 올라갔다가 반으로 떨어졌고 그거 외에 다른 코인들도 엄청나게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노후를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은행의 저축은 이미 저금리 시대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요. 15.4% 이자까지 떼야 되는 이런 상황에 쉽지 않습니다. 단기 자금은 몰라도 내가 이자를 노리기에는 은행이나 이런 저축도 마땅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평생토록 내가 소득이 끊기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100세 이상을 기대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노후 준비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가입했던 시중금리, 공시율형 연금이 있었습니다. 4%, 3%, 2% 복리니까 보험사에는 그나마 복리니까 그래도 시간을 좀 투자하면 괜찮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요, 네, 2% 기대하기 어렵죠. 실제로 0.5%, 0.7% 최저보증을 해주고 있지만 이걸로는 내가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나 낮은 금리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실제로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연금을 절대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변액연금도 있고요. 달러 연금도 있고요. 달러 변액 연금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고객님들의 니즈 또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실 수가 있지만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나한테 어떤 게 맞을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요. 네, 그 가치를 늘상 보존하고 있는 달러에 대한 연금을 좀 안내하려고 합니다. 약간의 종잣돈을 가지고 노후에 안전하고 든든하게 쓸 수 있는 이 달러 연금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요. 이 달러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낮지가 않습니다. 원화에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치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뭐 1123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1100원대 이상을 웃돌면서 1070원, 1170원까지 왔다 갔다 그 사이에 있는데 어쨌든 달러는요 생각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 통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안전자산이다라고 누구나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원화뿐만 아니고 이제는 좀 달러에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 돈도 모으고 또 달러도 좀 모으자 이런 컨셉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어쨌든 우리는 분산 투자죠. 달러가 됐든 원화가 됐든 뭐 변액이 됐든 간에 여러 군데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위든 간에 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사실 다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요. 달러는 필수 투자 대상이 되었다라고 누구나 인정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위기에 강한 달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네, 1997년 우리나라에 엄청난 IMF가 왔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파산하고 직장을 잃게 되고 건물을 건멸이 내놓고 엄청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위기가 왔었어도요.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달러는 가치를 발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도요. 2009년에도요. 1,575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술렁이고 힘들었지만 이 달러의 가치는 여전히 높았다는 사실이고요. 최근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전 세계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도요. 달러의 가치는 여전히 128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1100선에서 머물고 있긴 하지만 원화보다는 높은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될 때마다 달러의 가치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결론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간 시대에 많은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화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요. 달러를 좀 보유해서 이익을 노려보면 어떨까. 자, 그래서 오늘은요. 위기 때 빛이 나는 이 투자에 대한 부분과요.
글로벌 시대에 맞는 분산 투자를 좀 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달러 예신함연금을 한번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풍요로운 노후 준비를 해서 굉장히 많이 아껴 쓰고 계시는데요. 최소한의 1인당 생활비가 뭐 140만 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최저 생계비 이 정도로 했을 때 이 부분은요.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납입했었을 때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아주 기본적인 생활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있을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소 1인당 200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경우에 내가 일시금이 얼마라도 있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요. 네, 확정적으로 나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연금을 준비하면 어떨까?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원화 가치가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상관없이 또 시중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어쩌거나 상관없이 내가 약정한 금리 4.5% 복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연금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네, 관심이 좀 가시겠죠? 자, 이 부분을 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뭐 일반으로 따로 변액연금을 좀 준비하신다거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별도로 좀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요. 임대소득을 통해서 또 펀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런 이익을 가지고도 추가로 알파적인 노후 준비를 같이 동시에 하시면 훨씬 더 풍요로운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안내하려고 하는 연금은요. 수익성과 안정성, 유동성을 동시에 갖춘 확정연금입니다. 자, 수익성 면에서는요, 미국 달러를 가지고요, 예, 미국 장기 채권에 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주는데, 통화 이 달러 때문에요, 이 달러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아무리 국가 위기가 와도 달러 가치는 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달러로 투자를 해서 달러로 받을 수 있는 이 환차액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연금이고요, 미국 장기회사 채권에 투자해서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에 투자하기 때문에요.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좀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안정성 면에서는요. 가입 즉시 내가 거치하고 바로 즉시 내가 평생토록 확정된 연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 수익이 아무리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이 정해진 금리대로 평생 지급하겠다는 것이요.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바로 수령하지 않고 거치를 한다 그러면요. 거치하는 기간 내내 4.5% 복리로 굴려서 내가 연금 수령할 때 더 많은 연금을 드린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연금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유동성인데요. 내가 100세 이상 살 수도 있고 100세까지 살아가는 과정에 돈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요. 뭐 대출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수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납입 완료 후에도 바로 즉시 연금으로 수령해서 살 수도 있고 연금 수령 중에도요. 네, 바로 연금을 타거나 거치해서 살 수 있는데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마다 인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목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연금을 준비했다가 목적자금이 필요하거나 의료비가 많이 쓸 일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즉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이 큰 이런 부분을 다 갖춘 연금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연금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까, 받을 수 있을까? 지급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내가 낸 돈이 있겠죠. 얼마간에 뭐 5천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겠죠. 이 돈 곱하기 연령에 따라서 지급률이란 걸 주겠다라는 금리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평생토록 수령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45세 같은 경우는요, 2.90%를 가입 즉시 받으면 평생 주겠다. 그리고 50세 같은 경우는요, 3.1%로 평생 주겠다. 이렇게 금리를 약속을 해놨습니다. 가입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은요, 이거죠. 가입 나이별 거치 기간별 지급률입니다. 자, 내가 일시금을 넣어놓고 바로 즉시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것인가, 몇 퍼센트로 받을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당장 쓸 일이 없었을 때, 거치했었을 때, 몇 년 후에는 얼만큼의 금리로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박스 해놓은 거 보시면요. 레드박스 보시면요. 60세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면요. 즉시 내가 받겠다라고 하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데요. 3.51%. 자, 원화 기준으로 1억을 내가 넣었다 그러면 351만 원씩 평생 살아있는 동안 내내 드린다. 네, 즉시 받으면.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수입이 있으니까 당장은 받지 않고 좀 기다렸다 받을까? 라고 하신다면요. 10년만 있어볼까요?
예, 5.43. 351만 원이 아니고요. 543만 원을 평생 받는 이렇게 금리가 적용되는데 물론 기준 금액은 달러입니다. 달러. 그래서 달러 환율이 높으면 좀 금액을 더 기대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즉시연금 이율과 이 거치기간이요. 정해졌다는 거죠. 내가 언제 받겠다. 언제 받겠다. 이 금리가 확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가입 시점에 바로 받을 것인지 몇 년 후에 받을 것인지 따라서 이 정해진 지급률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급률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은행에다가 1억을 예치하고요. 1년 후 받으면 약 금리가 0.6%에서 0.5%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무리 높은 금리를 줘도요. 0.6에서 0.9 사이인데요. 0.6이라고 하면 1년에 60만 원. 15.4% 이자를 떼고 나면요. 50만 원 좀 넘겠죠. 50만 7천 원 뭐 이 정도? 예.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자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도 있긴 한데 1년에 50만 원을 가지고 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한 달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뭐 달리로 적용하는 은행에다 일시금을 예치하지 마시고 복리로 4.5%를 굴려주고 지급률까지 정해주는 이 확정금리에다 넣으신다면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 내내 노후를 평생토록 책임질 수 있는 이런 확정연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가입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화로요. 달러로요. 3만 달러죠. 예.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 이상이 될 거고요. 뭐 달러로 납입하고 물론 달러와 원화 중에 둘 중 다 납입은 가능하시고요. 수령 시에도 둘 중 유리한 것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네, 원화가 높으면 원화로, 달러가 높으면 달러로 둘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예, 일시납입인데요. 40세부터 피보험자 기준 40세부터 가능하시고요. 75세까지 가능하시고요. 최대 85세까지 거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 없다 그러면 중간에 빼쓰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85세까지 쭉 거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수령하시면 평생연금으로 수령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즉시 받거나 거치 후에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나이에 받겠다라고 하시면 바로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정해진 지급률로 수가 있고요. 만약에 타다가 사망한다 그러면요. 예, 적립금 중에서 둘 중 큰 거, 내가 낸 돈이거나 아니면 이자가 붙어있는 이 금액 중에 큰 거를 사망시 주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에도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활용법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요. 약간 일시납의 포커스를 맞췄어요. 목돈을 가지고 종잣돈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가입은 40세부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약자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기준 40세인데요. 내가 4.5% 확정으로 받겠다. 그래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겠다라고 하시면요. 네, 보증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중간중간에 환율이 높을 때 이익을 좀 빼서 쓰고 싶어. 자유롭게 통장처럼 해서 내가 쓰고 싶어. 라고 하신 분은요. 미보증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요. 확정보증형은요. 약간의 수수료를 차감하겠죠. 그리고 얘는 수수료 차감이 없으니까 적립금이 더 높아서 자금을 활용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월납도 목돈이 없으신 분들은요. 월납을 가지고 동일하게 확정이나 미보증으로 둘 중 선택해서 월납을 해서 목돈을 마련한 후에 그 후에 이렇게 높은 금리로 예, 연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볼 텐데요. 한 1억 정도만 제가 예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억 정도 있으신 분이 만약에 여자 50세 10만 달러를 가지고 했었을 때요. 지급률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50세가 가입하시게 되면요. 즉시 받으면 3.11%로 평생 수령하실 수가 있는데 아, 나는 10년 있다 거야 라고 하신 분 같은 경우는요. 3.11이 아니고요. 4.81로 평생 수령하게 되죠. 이렇게 예, 지급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도 안 쓸 수 있어. 근데 그 상황 봐서 그때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나는 70세쯤 타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네. 7.47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내가 거치하는 기간 내내 복리로 4.5를 굴려주기 때문에요. 늦게 수령할수록 지급률이 높아져서 연금액은 많아진다는 거죠. 자, 돈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약 10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1억 원 정도 될 텐데요. 자, 50세가 만약에 1억 원을 10만 달러를 납입을 해서 내가 즉시 받는다. 그럼 한 달 후에 즉시 받을 때는요. 네. 3.11%가 정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3.11%로 평생 수령하는데 달러 기준입니다. 원화로 하니까 약 1200원 기준으로 하면요. 매년 373만 원씩 종신토록 수령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요. 나는 바로 안 하고 10년 있다 타야지 라고 하신다면요. 지급률이 4.81로 올라가죠. 그래서 577만 원씩
평생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지급률이 높아져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거죠. 뭐 20년 하면은요 더 많아지겠죠. 네, 896만 원씩 평생 수령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일찍 가입해서 길게 갖고 있으시면 훨씬 유리하시고요. 중간에 필요하시면 인출 언제든지 바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제 100세 시대 하니까 100세까지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50세가 가입해서 50년간 받는다. 그러면요, 네, 1억을 넣어놓고요, 약 1억 8,600 정도, 15만 5천 불 정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40년간, 10년 후에부터 받았다. 그러면요, 2억 3천 정도, 1억을 가지고 약 2억 3천 정도 받게 되고요. 더 오래 놔두면 오래 놔둘수록 금액은 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디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4.5%를 연봉리로 굴려주는 이런 연금을 한번 준비하면 어떨까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과 금리, 적립금이 아무리 고갈돼도 상관없이 평생 동안 4.5%를 굴린 연금을 평생토록 지급한다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미국 달러로 해서요,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전 세계가 술렁여도요, 달러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여 있는 것처럼 이 달러에다 투자하는 이런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달러 가치가 올라갈수록 나의 돈도 더 커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녀 유학 자금이나 해외여행 자금 등으로 수시로 인출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학을 중지하고 다 돌아오고 했지만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다시 해외여행도 갈 거고 자녀 유학도 다시 갈 거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돈을 모아놓으시면요,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자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글로벌 금융환경은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네, 기업 가치가 높은 이런 회사채에 투자하기 때문에요, 실제 수익이 상당히 잘 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금리보다 굉장히 높게 현재, 예, 부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거치 기간 동안 내내요 4.5%씩 증가해서요 노후소득을 확정적으로 보증해준다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 내 노후가 불안정할 수 있는데 얘는, 네, 정해진 지급률을 주기 때문에요, 아무리 금리가 낮아지고 뭐 수익이 마이너스 나더라도 상관없이 4.5%를 불이한 금액을 그 정해진 지급률로 살아있는 동안 내내 드린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필요할 때마다 긴 세월 사는 동안에 돈이 당연히 필요할 수 있죠. 그러면 인출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금을 충족할 수 있는, 그래서 노후에 의료비나 목돈 활용이 필요하면 빌리지 마시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마시고 누구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한번 발휘하기 위해서, 예, 달러 변액 확정연금 이 시간에 한번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 때마다 빛을 발했던 게 바로 대표 안전자산인 달러죠. 오늘은 달러를 활용한 연금보험을 만나봤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게요, 바로 이 무려 4.5%의 연봉리를 가입 즉시 확정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목돈이 어느 정도 있으신데 은행에 넣어놓자니 제로금리라서 막막하고 그렇다고 위험자산에 투자는 좀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께 정답이 될 만한 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4.5% 확정 연봉리, 내 연금을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솔깃하셔가지고 연락을 주고 계세요. 지금 들어온 실시간 문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박지영 전문가님, 2833님께서 질문 보내주셨어요. 이게 고민이신다고 하네요. 연금을 일찍 수령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 묵혀놨다가 나중에 받는 게 좋을지, 이거 질문 주셨거든요. 아마 어떤 게 내게 유리할까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긴 한데요. 물론 나중에 받으시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하죠. 그렇지만 내가 현재 직업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좀 거치 후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많은지 뭐 치료 중에 있거나 그래서 본인들이 살아생전에 내가 얼만큼 살 수 있겠다라고 혹시 그런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좀 적게 받더라도 일찍 시작해서 길게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점에 본인이 그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빨리 받을까 늦게 받을까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린 연금 준비해 놓은 다음에 나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개시를 하셔도 되고 난 좀 불안하고 건강도 안 좋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일시금으로 납입을 하신 다음에 바로 연금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97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면 연금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연금 개시 후에는 인출이 그럼 안 되는 건가요라고 하셨는데 원래 안 되지 않나요, 전문가님? 네, 모든 연금은요, 한번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그 정해진 금액대로 가기 때문에 인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방송에서 안내드린 이 연금은요,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연금이 좀 작은 것 같다, 돈 쓸 일이 좀 생겼다라고 하시면 중간에 인출 가능하십니다. 언제든 인출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정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최후에는 해지까지 해도 절대 손실 보지 않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원하는 만큼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정말 착한 연금보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알아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연금보험은 연금을 딱 개시하고 나서는 돈을 뺏어 쓸 수가 없다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연금보험이 유일하게 내가 연금을 받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면은 여러분들이 뺏어 쓸 수도 있고 만약에 해지를 하셔도 손실은 없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재용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오늘은요 무려 4.5%를 확정적으로 연봉이 보장해주는 연금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같은 시대에 4.5%를 안정적으로 그것도 확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은 유일하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금보험 말고도 내가 아플 때 얼마나 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암보장 과연 얼마나 가입해야 할까라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박명수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암보험은 이제 없으신 분들을 찾기가 더 어려우니까 네. 암보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암보험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저 이걸 묻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암보험을 저는 있기는 있는데 한 몇 천만 원 있어요? 한 2, 3천만 원? 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마다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분은 많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95%나 해주는데 많이 필요한가요? 이런 맞아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암이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이런 담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암이 걸렸을 때 지금과 같은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요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암보험을 가입하시면 좋겠죠. 그러게요. 암에 딱 걸렸을 때 그냥 딱
치료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몇 년간 사실 일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계산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계산해서 한번 내가 얼마를 가입해야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암환자가 될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3명 중에 1명이라고 저 익숙하게 들었어요. 네, 3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평균은 그거보다 높아요. 10명 중에 4명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더 그럴 확률이 크죠. 그럼 내가 이러한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떠한 암에 걸릴지도 좀 알아야겠죠? 여성들이 또 많이 걸리는 암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면요. 네. 이제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암은 이제 유방암이라거나 갑상선암, 그다음에 대장암 이렇게 많이 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위암이라거나 폐암, 대장암 이런 것이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의 종류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암이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암에 걸려도 오히려 그냥 오히려 멀쩡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던데요, 요즘은. 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5년 동안 살아간 이제 생존 확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100.2%라고 나왔어요. 그럼 걸린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통계를 내기 전에 걸렸던 사람들까지 합쳐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또 전립선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도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암이라든가 위암 같은 경우도 7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70% 이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0% 이상이 5년 이상, 그러니까 더 오래 산다는 얘기죠. 그래프를 보니까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뭐 거의 대부분 10분 중에 7분이 암에 걸려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참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암에 걸리고 나았을 때까지 생각하면 돈은 더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암 치료 많이 좋아졌죠.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예전에는 많은 부분을 절개를 해서 또 많은 부분을 암이 퍼지지 않게 잘라냈잖아요. 지금은 로봇 시술을 통해서 조그맣게 그다음에 조금 잘라냄으로 인해서 훨씬 회복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항암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일반 세포에게까지 작용을 했지만 지금은 암세포만 찾아가거나 아니면 내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활동 못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치료가 발달이 됐어요. 또한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정상세포, 암세포 똑같이 방사선을 쓰였었다면 지금은 암세포에는 많이, 정상세포에는 조금 덜 쓰여짐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그만큼 적어졌고요. 특히 우리 몸속 깊숙이 들어있는 암 같은 경우는 양성자 치료를 통해서 암만 찾아가서 양성자가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세포, 정상 세포에는 거의 작용하지 않게 되고 이번에는 또 뭐 중입자 치료니 이런 새로운 치료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많은 치료 방법이 있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의 문제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치료도 최신 치료별은 엄청 비쌀 수밖에 없는데 비급여 항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네, 제가 요새 새로 나온 치료 중에 하나가요. 이제 암세포의 DNA 단백질을 분석을 해서 1대1로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맞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1대1로 이런 치료하는 거 효과 굉장히 좋은데요. 최하 1억에서 5억까지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너무 치료가 비싼데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1대1이니까 대중화되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맞는 치료라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최소한도로 한 1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암 치료 1억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암이 걸리면 일단 동네 병원 가나요? 대형 병원으로 일단 달려가죠. 예, 큰 병원으로 가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큰 병원이 바로 옆에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큰 병원이 멀거나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라올 때
차비 문제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길면 식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예약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그 옆에 뭐 방을 얻어서 거기서 숙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간병인의 문제도 있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아파서 병원 이제 실직을 하게 된다거나, 가족 중에 누가 간병을 하기 위해서 실직을 한다거나, 이런 비용, 이런 것은 건강보험에서 나오지 않는데, 이런 비용 플러스 옆에 보면 백혈병이라든가 간암, 그 다음에 췌장암 이런 것이 걸렸을 때는 6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폐암 같은 경우도 4천만 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치료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1억이라는 진단비가 있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거랑 딱 비교해 보면은 절반이나 되려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서 지금 폐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네. 우리나라 전체 통계가 3천만 원 정도 돼요. 지금 보험료 들어 있는 게요. 보험금 들어 있는 게요. 그러면은 세대별 연령별로 봤을 때도 암이 걸리지 않을 뭐 0세에서 9세 이렇게 젊은 나이에는 5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봤는데 정말로 암이 필요한 50대, 60대, 70대를 보면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어떻게 점점 줄고 있죠. 더 줄어드네요. 가장 필요한 시기예요. 예,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암보험 같은 경우는 60세 만기, 70세 만기, 80세 만기 이러다 보니까 만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연장을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요. 보험료 또 비싸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암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준비가 필요하겠고 있으셔도 1억 원은 택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1억 원 플랜을 만들려면 저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그러면은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 없으신 분들도 만드는 방법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제가 해드린 방법으로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추가 플랜 보겠습니다. 1억 원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진단비로만 1억 원 뭐 저도 준비를 하고 싶지만 비싸잖아요. 어떡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1억 원 플랜을 왜 해야 되냐 이거 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암이 걸리게 되면은 일단 그런 치료비라든가 이런 많은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단 진단비 1억 왜 못했냐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로 1억을 할 때는 자 여기 보험료 보시면 10만 4천 원입니다. 이것이 40세 여자일 경우에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보험도 있는데 암 진단비로만 10만 원을 계속 내야 된다고 하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죠. 비싸긴 비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저렴하게 이제 1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암 5천에 표적항암 치료비 5천 이렇게 했을 때 자 보험료 얼마죠? 5만 원대로 5만 9천 원. 뚝 떨어졌네요. 네, 굉장히 저렴해졌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표적항암은 암 진단 받았다고 못 받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표적항암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모든 많은 치료가 표적항암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 약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 정도가 치료를 받지만 앞으로는 이쪽으로의 치료가 계속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가성비를 따져보더라도 저희가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저렴하게 가져가면 네. 좋잖아요. 네.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진단비랑 치료비를 합쳐가지고 1억 원 만들려면 한 얼마 정도일지 궁금하고 몇 가지 플랜 좀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러면 네. 한번 보장 플랜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암 진단비로 5천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표적항암으로 5천만 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은 유사암을 2천을 넣는데요. 예전 보험에 보면은 유사암이 금액이 적어요. 내가 3천만 원에 대한 암 진단금을 넣었다면 유사암은 거기에 10% 20% 하니까 뭐 100만 원, 이제 3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유사암 보장을 좀 크게 넣고요. 그다음에 표적항암 치료도 계속 받는 표적항암 치료비로 넣기 때문에 1년 내가 5천만 원을 받고 1년이 지났는데도 치료를 더 받아야 될 경우에는 매년 500씩 치료가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장을 넣어서 자 보험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A사의 경우 40대 남자 20년 납 100세 만기로 했을 때 7만 6천 원이죠. 여자는 7만 1천 원이죠. 그다음에 40대 남자 B사의 경우 13만 8천 원, 여자 11만 6천 원. 자
50대, 60대를 보더라도 금액이 어떤가요? 생각보다 저렴해요. 이거 1억 원을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저렴하죠? 네. 그리고 또 A사하고 B사하고 비교했을 때 A사가 훨씬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A사의 장점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는 세계조절 방사능이라거나 양성자 치료 등의 보장이 없어요. 그 B사 같은 경우는 세계조절 방사능, 그다음에 양성자 치료가 보장이 되는데 보험료가 비싸죠. 그래서 진단비로만 봤을 때는 A사가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A사랑 B사를 비교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최종적으로 오늘의 원픽은 A사가 정답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추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암 진단비가 내가 3천이 있다 이럴 때는 암 진단비를 2천만 더 추가하시면 되죠. 거기다 표적항암비 추가하시고 이렇게 해서 추가 플랜도 가능합니다. 네, 암보장을 얼마나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의 정답은 바로 1억 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암에 걸려도요 거의 다 살아가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 1억 원을 좀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셔야 나중에 아팠을 때 최신 치료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암보험 1억 원 진단비로만 가져가면 너무 비싸니까 오늘은 진단비에다가 최신 치료까지 합쳐서 1억 원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금액보다 뭐 절반 가까이 저렴하게 추가도 가능한 A플랜 소개해드렸으니까 암보험 없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있으신 분들도 추가를 위해서 아래 전화와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박명숙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실시간 전화 연결 통해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보험 들었는데 설문 좀 해달라고요.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지금 들리는데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을까요? 여기 제가 이렇게 보험을 다 들어놨는데. 예. 예, 작년에, 29년에, 자궁 플랩? 아, 폴립 수술이요? 네, 폴립 수술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이제 보험을 또 검토를 또 받았어요. 예, 그래갖고 또 가정력이 있어서. 예. 네, 그 치매 보험 또 암 보험 이렇게 좀 궁금해 갖고 추가로 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검토해야 하는지 또 궁금해서 한번 전화해봤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걱정거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이 만으로 60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중건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올해 60 되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09년도에 K손해 닥터플러스 보험 가입해 주셨고 S생명의 암보험, M손해의 알파플러스 보험까지 지금 한 납입하시는 보험료 17만 원이 조금 넘네요. 네,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2년 전에는 자궁 폴립 수술을 받으셨고 또 보험 검토도 작년에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가족력도 걱정이신 게 치매랑 암이 있다고 해서 이와 관련된 보험도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지 김성희 전문의 살펴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 연령이 60대라고 하시니까 네. 아마도 우리나라의 60대 남녀분들이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2년 전에 자궁 폴립 그 치료 내용도 있다라고 하시면 네. 아마도 자궁이나 이렇게 방광이나 그 부인과 쪽에 대한 고민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가족력도 말씀을 해주셔서 좀 더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세 가지 증서를 잘 살펴보았는데요. 네. 2009년도에 가입한 그 K손해 닥터플러스라는 이 보험은 네. 핵심적인 내용은 그 실손 의료비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상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에 대해서 80세까지 1,000만 원 들어있고 그 네. 상해 의료비하고 질병 입원 의료비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약간의 특이점이다 그러면 질병 입원 의료비는 5천만 원 한도 똑같이 있는데 상해 입원 의료비가 1천만 원만 들어있어요. 네. 이 내용은 알고 계신 거죠? 네. 예, 보험 청구를 또 질병 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질병 의료비 한도는 뭐 5천만 원 한도가 괜찮은데 상해 입원 의료비 한도는 1천만 원이어서 그걸 약간 아쉬워요. 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짚어봤고요. 그리고 S생명의 생활비 주는 암보험이라고 해서 암보험이 그 보장 금액이 조금 이렇게 크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품은 지금 유지하신 거는 2년 정도가 되시는데 15년 갱신형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고액암은 6천만 원이고 일반암은 보통 우리가 발병률이 좀 더 많으니까 일반암에 대해서 진단비 3천만 원을 일회성으로 한번 받으시는데 그 옆에 보면 암 생활비라고 해서 5년 동안, 그러니까 60회가 되는 거예요. 예. 예,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 형태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합산을 하면 얘도 3천이 되니까 일반암은 6천만 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상품, 이 보험 안에 그 소액암의 비중이 140만 원이라 이러면 이라 해도 뭐 5년 전이니까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거기에 추가로 대장 점막내암도 140이 받는 내용이에요. 요 부분에 왜 제가 많이 아쉬운가 하면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을 해서 이제 건강검진을 많이 그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암세포가 그 피부 점막에 있을 때 보통은 상피내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을 제자리암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폴립이라든가 대장에 뭐 용종을 제거 이렇게 한다 이러면 뭐 우리가 이제 소액암은 그냥 너무 흔하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140이라는 자금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보험이 15년 갱신이어서 70세까지 보장을 받고 그 이후에는 오르는 보험료로 가야 된다 이러면 이게 70세까지 보장받는 내용이구나. 70세 이후에 대한 보장을 확대해 가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가 알파 플러스 보험이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실손보험 하나, 암보험 하나 또 마지막 이 세 번째가 혈관보험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이 보험은 작년에 그 준비가 되신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보험 검토를 이 상품으로 하신 것 같으세요.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 알파 플러스 보험은 우리가 이제 혈관보험 이러면 뭐 내 혈관의 범주가 있고 또 심장도 허혈성 심장의 그 범주가 있어서 너무 잘 가입을 하셨다. 왜냐하면 100%가 다 되는 진단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비도 받으시고 또 수술을 하시게 되면 혈관에 대한 수술비가 500만 원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5대 질환에 대한 수술비가 또 따로 1천만 원이 들어있고 또 64대에 대한 수술비가 300만 원이 들어있으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800만 원 우리가 이제 뭐 뇌혈관이 됐든 허혈성 심장 질환이 됐든 2,800만 원에 대한 치료비라 이러면 내용이 괜찮으시잖아요. 그래서 볼 때는 각각의 보험이 적당한 보험료에 가성비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이런 부분들은 잘 유지를 해 가시면서 앞에서 설명하신 가족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뭐 암이나 또 그 치매 부분 말씀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 의견으로 보완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게 그 주민번호로 보면 그 올해가 2021년이니까 홀수 연도잖아요. 건강검진 대상 아니실까요? 맞아요. 그래, 받을 거예요. 언제 정도 예상하세요? 한 세 달 후에 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제가 건강검진은 보통 우리가 뭐 여름에 휴가 기간을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플랜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 네. 보시면 이제 암보험은 그 보험료가 한 4만 원 정도, 4만 천 원 정도 책정을 해서 기존에 갖고 계신 거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시는 의견을 제가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암은 똑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암, 간암, 폐암 이런 식으로 이제 2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아까 기존에 갖고 있는 대장 점막내암, 소액으로 분류가 됐던 그 암이 이 상품 안에는 일반암으로 들어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천만 원 보장을 받으시고, 또 유사암이라고 해서 140 기존에 받으신 거 너무 적으니까 여기에다가 또 2천만 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보험은 면책 기간이라고 하죠. 가입하고 네. 나서 어느 일정 기간은 보장을 안 하는데 그게 90일이잖아요. 네. 얘는 91일이 되면은 바로 100% 보장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세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아마도 뭐 건강검진 계획이 있거나 이러면 추가적인 이제 생각이 있어서 그 제안하는 거니까 요 부분은 91일에 100% 보장이 일반암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시고, 표준암 약물에 대한 그 치료비 앞에 강사님도 이제 우리 전문가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3,200만 원을 넣었으니까 좀 더 든든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치매 간병 보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험 시장이 지금은 치매 간병에 대해서 많이 보급이 되는데 진단비 형태로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정확하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이러면, 자, 쉽게 말을 해서 요양원을 뜻합니다. 예. 예, 보통은 우리가 치매가 되거나 아니면 노인성 질환으로 우리가 알츠하이머에 의한 치매라든가 뭐 혈관성 치매라든가 이런 치매가 진단이 되면, 자, 얘는 입원 일당으로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입원 일당은 1일당 만 원이어서, 아, 1일당 만 원이어서 30일이면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양병원일 때 경증일 때는 30만 원, 중증일 때는 2만 원이어서 일반 그 경증하고 이렇게 합산이 돼서 3만 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중증일 때는 90만 원씩 이렇게 쭉 받으시니까 요양원은 경증일 때 30, 요양병원은 90만 원 이렇게 쭉 받으시면 든든한 내용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그래도 지금 기존에 있던 보험들이 괜찮았대요. 예. 네, 가성비 있게 잘 가지고 계시고, 이제 가족력이 가장 걱정됐던 암이랑 간병, 이 암이랑 치매 보험이요. 다행히도, 지금 치료력이 있어도 건강체처럼 가입이 된다고 해서 추가해 드렸으니까요. 생각해 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가족력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번호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보험플랜 읽고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